저는 예술가예요. 유치원 때 저희 미술 선생님께서는 저에게 천재라는 칭호를 내려주셨고 자세히 말씀드릴 순 없지만 전생에도 그리고 현재에도 아티스트입니다. 찾았다, 형. 아니, 왜 덴마크까지 가셔가지고 동양화를 공부하셨어요? 그건 모르는 것들이 진짜. 우리나라에서 요즘 가장 핫한 갤러리 대표님이셔. 작품이 재밌던데 연락 한번 주세요. 작품이 좋아요. 근데 문제가 아무래도 이제 작가가 뭐가 문제야? 좋은 되는 거지. 고인의 명복을 빌자. 문화계 소식입니다. 지난 9일 코리아 옥션 이 작품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작가 지젤의 눈에 대한 감각이 상반기 최고가를 갱신하며 12억 낙찰하셨습니다. 뭐 천재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미술계의 보물 같은 한 소녀가 빛을 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살아난 거 누가 알고 있어요? 지금 지젤 위대하잖아. 이거 지켜야지. 선생님 작품 되게 과대평가된 거 아세요? 쪽팔린 줄 아세요? 밥 좀 먹고 살자. 어? 거짓말이잖아요. 지젤의 본질을 지키실래요? 아니면 그냥 그렇게 예술 앞에 서실래요? 이제 뜨실 일만 남으셨습니다.